실외 버스 노사가 20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오전 극적으로 임금과 단체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을 7% 올리기로 했는데, 이 때문에 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오전 10시 10분, 노사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실에 들어선 지 20시간 10분 만에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합의서에 서명합니다. 전국 시도 중 가장 늦게 임단협을 타결한 겁니다. 노사는 자체 협상에서 결론을 얻지 못했고, 어제 오후 2시부터 조정기한을 수차례 연기해가며 밤새 의견 접근을 시도했습니다. 7월부터 버스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데,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었습니다. 52시간과 관련하여 우리 가게 생계가 막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우리 노동계에서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논의 끝에 노사는 올해 임금을 7% 올리고 만 61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만 63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또 후생복지기금 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.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전부 보전하기 위해 임금을 12.15%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논의 끝에 임금을 7% 올리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. 최근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1년에 3.5% 정도 오른 데 비해 두 배나 높은 인상률입니다. 이로 인해 올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은 40억 원이 넘습니다. 이 때문에 버스업계가 조만간 울산시에 버스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른 시도를 봐도 버스비 인상이나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결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. 기존보다는 좀 높은 임금 인상폭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임금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울산시는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라며 버스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